안녕하세요. 제가 저번 주에 그 청소를 해야 되는데 외우질 않아서 그냥 엉겁결에 10분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양해, 잘하지 못해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그 청소 내용을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은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불행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바로 모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모순은 무엇이냐? 모순은 종교적으로 말하면 타락입니다. 그리고 지적으로 말하면 무지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무지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나온 것이 종교와 과학입니다. 그래서 바로 새 진리를 가지고 나오신 재림 메시아는 이두 가지의 문제를 통일해서 통일할 수 있는 새 진리를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가 해야 될 사명이 이러이런 것이 있다 하면은 그게 바로 총서의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특히 개인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역사적인 큰 일에 이르기까지 결국 그 몸짓이나 하는 노력들이 행복하려는 삶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은 어떻게 될때 오게 되는 것일까요? 행복은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본심이 지향하는 욕망에 따라 선을 이루려고 몸부림치신 분들이 있는데 바로 그분들의 삶이 도인들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지 정작 그렇게 사신 분은 유사일에 한 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이끌어 가는도다. 아하, 나는 곤고한 자라 라고 개탄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처럼 인간에게는 선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본심과 악의 욕망을 달성하려는 사심이 그 지향성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본심과 사심은 동일한 개체 속에서 상반된 목적을 앞세우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순성이며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자체 내에 모순성을 갖게 될 때는 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순성을 가지게 된 인간 자체는 바로 파멸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모순성이 원래부터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존재도 모순성을 내포하고서는 생성 존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순성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파멸 상태를 기독교에서는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타락을 지적인 면에서 본다면 인간은 무지에 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마음과 몸의 양면으로 되어 있듯이 역시 지도 양면의 질을 가지고 있고 또한 무지도 내적인 무지와 외적인 무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적인 무지와 인간의 외적인 무지는 무엇인가 하면 내적인 무지는 종교적으로 영적인 무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인간은 과연 어디서 왔으며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내세와 하나님은 과연 있는가, 존재하시는가, 그리고 선과 악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이 내적인 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적인 무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보이는 거에 대한 무지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육신과 자연계는 어떻게 생성되었으며 또 물질 세계의 근본은 무엇인가, 또 눈에 보이는 현상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바로 외적인 무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무지한 인간은, 무지에 떨어진 인간은 유사일에 바로 무지에서 지루의 극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적인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적인 진리탐구의 길을 걸어온 것이 바로 종교고요. 외적인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적 진리탐구의 길을 걸어온 것이 과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과학은 인생의 양면의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방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무지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종교와 과학이 통일되어 양면의 무지를 극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서로 종교와 과학이 상통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생의 실제에 있어서 그 진리를 추구해 온 과정을 보면 첫째로는 물질로 된 결과의 세계를 탐구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풀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런데 극도로 발달된 과학의 만능과 그 물질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그 현대인의 모습 속에서 과연 그 속사람은 온전한 그 만족 또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인간은 완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결과적인 현상 세계를 초월하여서 원인적인 본질 세계를 추구함으로써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영역이 철학과 종교를 통해서 인생의 본질 문제를 해결하고 하였지만 역시 철학이나 종교가 많은 공헌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철인이나 성현들이 인생에 대한 해답을 주시고 선구적인 그 길을 개척한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그분들의 그 많은 사상과 철학들이 오히려 인간에게 잡다한 회의와 과제를 제기함으로써 오히려 더 복잡한 그런 양상을 제공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세계를 끌고 가는 중심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오늘날의 기독교 국가들이
그 기독교 정신을 실현하지 못하고 피부가 다르고 종파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자리를 함께하지 않음으로써 사랑의 말씀의 실천력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윤리의 근본인 음란 문제를 오늘날 기독교 국가들이 해결 못하고 오히려 더 문란한 그런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 국가는 현대 인류의 구원 섭리에 있어서 굉장히 무능한 입장에 취함으로써 새로운 어떤 진리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종교를 지금 많은 유럽에서는 젊은이들이 기여를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종교가 무력화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날 과학이 발달한 그러한 시대에 있어서 현대인은 지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구태의연한 종교 교리로 인해서 교리의 그 과학적 해명에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비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 진리의 출현성이 필요하다, 절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까지 종교와 과학이 양면의 무지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충되고 타협하지 못한 양상을 보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양면의 무지를 극복하고 본심의 선의 목적을 이룸으로써 우리가 이상세계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종교와 과학을 통일시키는 새 진리가 나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많은 종교인들은 새 진리가 나왔다 또 새 진리를 소개할 때 그거를 굉장히 못마땅해 여기느냐, 특히 기독교인들은 새 진리 출현을 가장 못마땅해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서 자체가 즉 성경이 완전 무결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도 역시 진리는 유일불변 영원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가리키는 경서는 진리 자체가 아니라 하나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능과 심령의 발달함에 따라서 그 지능과 심령과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아시다시피 구약에는 십계명이 있었고 또 예수님 오실 때 신약 성서가 있었고 또 성약 성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독교인들은 2000년 전 또 그 이전의 구약이나 신약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새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에 맞는 그 범위 또 표현의 정도 방법이 그 시대마다 다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5절에는 때가 이르면 내가 비사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진리의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까도 계속 나왔지만 모든 인간은 내외 양면의 무지를 극복해야 되고요. 또 끊임없이 내 안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모순성, 모순성이라는 건 죄성을 말합니다. 타락성, 죄성을 극복해야 되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길을 계속 오시고 있는 하나님의 실제성과 하나님의 창조의 심정 또 인류를 구원해 오신 애달픈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새 진리는
오늘의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유신론이거든요. 이 유신론을 승화해야 되고 또 옛날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게 유물론인데요. 이 유물론을 흡수하는 네, 온 인류를 새 세계로 인도하는 그러한 새 진리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상의 많은 주의와 사상, 종교를 통일할 수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개인의 몸과 마음, 즉 인격이 완성돼야 됩니다. 몸과 마음이 통일되고 그 인간들이 이루는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통일되어야만이 그 진리가, 그러한 진리가 나와야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타락에 대한 문제, 또 기독교적인 삼위일체에 대한 문제도 그 새 진리는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인간이 가장 그 고통으로 빠뜨리는 게 타락인데요. 타락은 문자 그대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생겼는가에 대한 문제.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타락할 줄 알고 왜 인간을 그렇게 불완전하게 만들었는가라는 그런 문제. 또 왜 인간이 타락한 걸 아시면서 타락을 막지 못했는가 하는 그런 문제도 해명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 더 나아가서 기독교에서 난해 해명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또 그 밑에 빠졌네요. 또 하나님이 창조하시듯이 인간도 일시에 그 능력으로 구원할 수 없는가 이런 것도 해명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서는 가장 힘들게 어려워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근본 해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연적인가에 대한,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 받았으면 다 행복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은 더 아기찬 거라고 가정이 더 깨지고 자살자가 더 많고 불안이 확대되고 있는 걸로 봐서 과연 십자가의 대속은 완전한가, 이런 것도 해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어디로 어떤 방법으로 재림하실 것인가, 또 성세에 많은 비유와 상징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이 새 진리와 새 진리가 막연히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최종적인 변하지 않는 진리로서 어떤 경서나 문헌 연구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두뇌로 풀 수 없는 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새 진리는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내가 때가 되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봐서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말씀의 계시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러한 이 시대의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문선명 선생님이신데요. 그분은 혈혈단신으로 영계와 육계의 악마와 사탄과 싸워 승리하셨고, 또 예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낙원의 성현과 자유로이 접촉하시고, 또 하나님과 은밀한 연결을 통해서 천륜의 비밀을 밝혀내셨습니다. 그분의 가장 중요한 그 섭리의 근간은 하나님과 인간은 부자지 관계라라는 그 아주 우리가 처음 들어본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이러한 의문되는 많은 문제들을 네, 우리 천복궁 교회에 오시면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